펑션 중에서 나들이 펑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성하는 것들, 코어 펑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각 펑션들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기보다는 어떤 룰입니다. 룰. For functions to follow. 모든 펑션들이 다 따라야 될 룰, 규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기술되게 될 텐데, 이걸 일단 요 펑션의 용도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OP에서는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작성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There will be more than 50,000 functions in OP. 그죠? Which communicate each other. 되는데, 문제는 이 펑션들이 어떤 거는 파이썬으로 작성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자바나 C나 JS로 작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각기 다른 랭귀지로 작성된 펑션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종의 스탠다드 프로토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들이는 나고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것은 아웃풋이고, 그리고 드는 것은 인풋이고. 그래서 인풋은 소스잖아요. 소스가 인풋이 될 거고, 인풋이고 아웃풋은 싱크가 될 텐데, 이 싱크 타입을 미리 규정을 하는 거예요. 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는 JSON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갈 거고, 이름은 데이터 혹은 인풋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싱크는 마찬가지 아웃풋이 되고, 이건 역시도 JSON 오브젝트로 해서 모든 어떤 펑션, 어떤 언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JSON 오브젝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싱크 될 때는 반드시 라이터, 작성자, 펑션의 작성자와 컨트리뷰터, 누가 또 힘을 보탰는지,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그렇죠? 이것에 주피터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주피터의 네임 할까요? 네임, 라이터 네임. 그리고 하나 더 적는 것이 지설 아이디. 그죠? 지설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라고 해도 뭐 무난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이디가 지설 아이디입니다. 지설 아이디 over the writer. Right here. 그죠? 그리고 컨트리뷰터. 컨트리뷰터의 지설 아이디도 역시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아웃풋은 JSON 오브젝트로 해서 다른 펑션들이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요 구성, 그리고 위에 보면 이베리에이션 항목이 있는데, 이 펑션들이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There may be more than two functions providing the same 기능, the same process라고 해야 되나요? work라고 해야 되나요? work 혹은 function. 그리고 두 개의 function들이 같은 input과 같은 output을, 그죠? 그리고 input data type과 output data type이 같은 두 개의 function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타입만 같은 것이 아니라 데이터 내용도 같은 펑션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거 아니에요, 펑션 작성에. 그러다 보면은 똑같이 2 더하기 2, 그러니까 for example입니다. example there may be more than two function which can add two numbers. 두 개의 수를 더할 수 있는 펑션들이 두개 이상 있을 수가 있죠. 그죠? in OP. 그러면 이 펑션들 중에서 어떤 걸 쓸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한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evaluation 부분입니다. 그리고 evaluation은 OP에 의해서 by machine learning module이라기보다는 OP에 의해서 그냥 작성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각 펑션들의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스피드. 똑같은 펑션을 만번 돌렸을 때 그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20 미리 세컨드가 들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표현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속 스피드라든가 그리고 또 프라이스도 있을 거예요. 프라이스는 뭐냐니까 오픈 소스긴 합니다만 이게 굳이 공짜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공짜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프리 그죠? There may be free function to use도 있고 or non free 그죠? Not free to charge. 그러니까 10,000번 썼을 때 혹은 10,000번 호출했을 때 이 펑션을 작성자가 지정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펑션 작성자가 내 펑션을 10,000번까지는 무료이고 10,000번부터 10,000번까지는 호출했을 때 얼마이고 그죠? 이렇게 가격을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프라이스 항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프라이스 항목은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컴퓨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그죠? 라이트 밑에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컴퓨터 자체 우리 오피 시스템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피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Determine priority of functions. 각 펑션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거예요. Among 뭐라고 해야 되나요? Which provide the same 역할, role 혹은 기능. 그죠?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여러 펑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펑션들 중에서 어떤 걸 쓸 것인지를 결정할 텐데 그 결정은 프라이스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 결정하는 모듈들을 여기 이베리에이션 요걸 생성하는 걸 모듈 여기 이 나들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들이 펑션에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프로젝트 소개인가 어딘가에 있는 그 저기 오픈에이지 플랫폼 그죠? 오픈에이지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